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논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논에 연결되어 있는 논술에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리안 파라다이스 피쉬라는 굉장히 동물에서도 잘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물고기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쁜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한번 직접 잡아다가 사육도 해보고 어떤 친구일지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Let's get it.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과 논 사이에 있는 수로들 있죠. 뭐 작은 수로에도 있지만 작은 수로들은 지금 많이 얼었기 때문에 이렇게 웅덩이식으로 좀 물이 좀 더 깊은 곳에, 이런 곳에서도 되게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거든요. 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물이 굉장히 탁하죠. 근데 지금 여기 온 곳이 제가 처음으로 온 곳이고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탐험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 뭐야, 색깔이 이쁜 아이가 나왔구만. 우선 생이생이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빨간 애가 나왔습니다. 처음 봐요. 우선 들어가 있어. 자, 이런 데를 얼음을 깨고 아래쪽을 노립니다. 새우들은 많이 나오네. 자, 생이새우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민물새우인데 먹으면 맛있어요. 또 빨간 게 나왔네.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새우들만 나오지 딱히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좀 더 얕은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또 나왔네. 자, 이번에는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아까는 물이 약간 흐르는 곳이어서 좀 아쉽다? 약간 그런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물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 지금 물이 얼어버렸어요. 큰일 났구만, 기네. 자, 여러분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지금 얼음이 어느 정도 녹았어요. 오, 뭐야? 오, 저 뭐지?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물고기들이 좀 많이 죽었는데요. 어? 여기도 죽어있고, 와, 저 엄청 큰 잉어도 죽었네. 자, 우선은 처음으로 이제 물이 녹아서 들어오긴 했습니다. 와, 이게 뻘이에요. 쫙쫙 뻗진다. 여기가 진짜 일명 똥물이라 해가지고 농수로 가운데 있는 잉어들인데 잉어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죽어있거든요. 와, 엄청 큰 잉어. 근데 물에 있으면 썩기 때문에 육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친구들이 죽어 있어요. 무튼 이제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버들봉어를 드디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쫙쫙 빠진다. 오, 뭐야, 강준치도 있네. 이 강준치가 왜 있어? 자, 우선은, 오, 여기 좀 적합해 보인다. 이런 수풀이 많은데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 아직도 안 나왔다고? 아, 그리고 수심이 되게 낮다. 오늘 약간 고난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요. 오, 자, 지금 했는데 뭐가 나왔거든요, 한 마리가. 이 친구는 붕어 같네요. 잉어도 아니고 붕어 새끼입니다. 붕어가 나왔네. 가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친구를 이 똥물에 산다는 자체도 신기한데, 여러분들 막상 보시면은 아, 이거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 진짜 거의 가질 정도로 굉장한 친구거든요. 이렇게 해치보면서 하기 때문에 촬영에 원활하지 않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짜란. 아, 숨차네요. 이렇게 뻘을 이렇게 들쳐서 땅까지 하다 보니까 나왔고, 이게 왜 없지 하고 진짜 초집중해서 하다 보니 나왔거든요. 우선은 한 마리의 버들붕어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우선은 제가 담아놓고 이따가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잉어랑 강준치까지 죽어있는 수질에서 이 버들붕어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자, 우선 너는 빨리 물에 들어가자. 자, 여기를 이렇게 땅을 해집으면은 됩니다. 뻘이에요. 거의 뻘인데 아까 운 좋게 한 마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이 나올까요? 막상 해보니까는 지금 수온이 살살 올라가면서 애들이 활성도가 좀 생겼는지 아까 물에 놓자마자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똥물에 사는 아름다운 물고기를 찾아서
여기 왠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숲을 약간 우거져 있고 이런 데 사이 들어가서 동면을 취하거나 쉬거든요. 자, 제발 여기 안 나오네. 원래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친구들인데 요즘에 농약이라든지 약품을 타는 그런 약품들이 많이 이제 물속에 유입이 되면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좀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 물론 많은 데는 엄청 많습니다. 와, 이게 뭐야? 여기도 네 마리가 죽어 있고. 진짜 왜 그럴까요? 아이고야, 잉어야 왜 죽었니? 수질이 워낙 나빠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오, 뭐 한 마리 나왔어. 넌 보니 뭐 버들붕어 유어나 다른 뭐 참붕어 종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알아서 가네. 오, 아까랑 똑같은 친구네요. 가. 아, 버들붕어 같은 경우에는 뻘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뻘을 좀 헤집고 있는데도 잘 안 나옵니다. 이러다가 카메라 끄면 나오겠지? 자, 우선은 수심이 좀 있는 곳이거든요. 한 제 골반 허리까지 오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수풀이 있어서 왠지 조금 느낌이 좋아요. 와, 얼음이 아직도 안 녹았어. 없고. 와,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장비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선 한 마리 잡았으니까. 오, 정말 힘드네요. 자,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참붕어가 나오네요. 디스토마 최대 숙주죠. 흡충을 데리고 있다고 소문이 알려진 그 친구입니다. 가라이. 와, 진짜 잉어 불쌍하다. 이거 왜 죽었을까? 아니, 이 물고기 보러 왔다가 이걸 꺼내고 있네요. 이 참혹한 현장이면서도 아름다운 물고기가 공존한다는 사실, 그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 죽었을지는 계속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수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수질 변화에 의해서 뭐 산소가 부족했거나 이제 호흡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단체로 죽은 건 병보다는 호흡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도 뭐 하면은 뭐가 나오려나. 오, 아, 나온 줄 알았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요, 잠자리 수채가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붕어입니다, 붕어. 이 버들붕어는 지금 안 나와요. 아, 얘가 버들붕어 유어인가 그럴 건데, 우선 작은 거는 다 풀어줄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굉장히 작은 수로고, 심지어 물이 없는 이런 수로에도 생명체는 살아갑니다. 잠자리 수채랑 뭐 등등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네요. 물자라랑 잠자리 수채. 가끔 물장군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계속 나와요. 바퀴벌레처럼 계속 나오죠. 진짜 많습니다. 이게 수로입니다. 논수로. 다시 다 방생할게요. 그나저나 버들붕어 나오라고.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노려볼게요. 여기도 수심이 좀 얕고 얼음이 좀 얼어 있어서 좀 어렵긴 할 겁니다. 진짜 저는 더도 말고 진짜 많이 잡더라도 한 쌍만 가져갈 예정이었는데 한 쌍도 못 맞출 정도로 채집 실력이 형편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개체 수가 엄청나게 적다라는 건지 조금 마음이 좋지 아니하군요. 그래도 뭐 다양한 생물들 보면서 나 위안을 삼습니다. 어우, 물자라 또 나왔어. 강준치 유어인데 이것도 죽어있다니, 이럴수가. 강준치가 여기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아마 여기에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 뭐야 이거는? 제가 모르는 어종이 하나 나왔는데. 오, 갔습니다. 와, 근데 진짜 더러운 물입니다. 근데 맨손으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집하고 나서 클렌징 티슈랑 굉장히 깨끗하게 씻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이거는 아까 나온 오종인데 또 잡혔네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공부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가라. 자, 여러분들, 지금 한 시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아, 특이하게도 지금 한 마리밖에 안 잡았습니다. 지금 장비가 족대를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 무튼 지금 이렇게 좀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안 쉽게도 폐사를 했고, 강준치, 잉어, 붕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마리는 현장에서 한번 잡아봤고요. 제가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서 좀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아, 진짜 안타까워요. 강준치는 여기 있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잉어, 붕어 애들이 여기에서 아쉽게 죽었네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려웠던가. 자, 우선 한 마리 들어가 있어. 아이고,
자, 두 번째 장소인데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선 있을 법한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도 와, 쓰레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자, 여기 보면은 우렁이 껍질도 있는 거 봐서는 여기도 똑같이 생물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또 사체가 있네. 이번엔 또 붕어 사체 같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명 똥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버들벙어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우와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와, 두 마리가 나왔네 한 번에. 와, 이런 데서 나오네. 와, 우선 두 마리 추가 채집했고요. 한번 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진짜로 나옵니다. 아까 있었던 곳은 제가 물론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개체수가 좀 많이 감소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은 또 운 좋게 두 마리 잡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참았지 않습니까? 버들붕어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 한 마리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파라다이스 피시라고 하는 버들붕어입니다. 잡았어. 야, 진짜 여기 5분 단에서 이렇게 잡는 거 봐서는 개체수가 없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심은 아까보다 좀 더 깊어서 배꼽 정도까지 오는 그런 곳이고요. 쓰레기가 오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따 쓰레기 좀 주워서 가야겠네. 아. 자, 한 번만 더 성공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서 사육 방법과 함께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많게 생겼다. 근데 안 나온다. 여기 많게 생겼다. 어, 나왔다. 나왔는데 아가예요, 아가. 아가는 놔줄게요. 자, 버들붕어야 나와라. 너만 보고 갈게. 우와, 큰일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야, 나왔어, 나왔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와, 이 친구 크네. 호호. 자, 우선은 그래도 쓰레기 봉투 좀, 저도 여기 이용한 거니까 저도 쓰레기 봉투 좀 사와서 좀 쓰레기 좀 줍고 갈게요. 오, 나왔어, 나왔어. 네, 작아. 작은 건 방생. 자, 우선은 채집은 종료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쌍 가져가려 했거든요. 근데 쓰레기도 많고 기분이 안 좋아서 다시 풀어주기가 싫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잡아가고 싶은데 우선은 이 정도면은 키울 맛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데려가서 보여드리고 제가 사육 방법까지 알려드리러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했다 부루야. 아, 쓰레기 좀 주고 가자. 바로 짜잔, 준비해놓은 깔끔한 어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쌍을 기르려 했지만 우선은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인가 있어요. 그래도 뭐 같이 길러도 무난한 사육장입니다. 자, 우선은 사육장 소개를 하자면 원래 쓰던 이 바닥재를 그대로 썼고 이제 박테리아 미생물들을 제가 스펀지 물을 짜서 넣은 지 좀 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초를 넣어서 어느 정도 산소 공급이 되게끔 했고 이 친구들은 제가 또 산소 공급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아마 공기호흡을 보조호흡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넣어주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항에 넣을 거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구피 구조에 와서 키운 아이들. 이번에는 버들붕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붕어라든지 잉어, 심지어 강준치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준치까지 막 죽어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제가 몇 마리 구출해왔습니다. 우선은 여기다 둘게요. 이 상태로 물맛댐 좀 하고. 자, 이제 드디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새집이다. 깨끗한 물에서 살자, 이제. 그래. 어, 그래도 물맛댐이랑 온도맛댐 잘 돼서 놀란 친구들은 퍽퍽 튀거든요. 네, 지금 매우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버들붕어를 직접 겨울에 채집을 해다가 수조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보니까 두 마리는 좀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세 마리 정도는 이곳저곳 가서 숨어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네요. 아,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 친구들은 수컷 앙컷 구분법이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수컷.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지느러미가 좀 대체적으로 짧은 게 보이시죠? 이 친구는 암컷입니다. 와, 근데 여기 아래 지느러미 보면은 배 지느러미 있죠? 여기 부분 약간 푸른 색깔로 비쳐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씩 징조가 보입니다. 혼인색이 올라올 기미가 보여요.
잘생기지 않았나요? 이 친구는 낙엽 밑에서 계속 쉬고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네요. 보통 자연 속에서 이 버들붕어들은 동면을 할 때 진흙벌 있죠, 벌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동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조기관이 있는 가물치 같은 경우에도 벌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기도 하는데, 버들붕어랑 가물치랑 약간 비슷한 그런 성향을 지닌 것 같습니다. 작지만 이쁜 친구들이죠. 대략 크면은 7cm까지도 성장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지금 준비한 거는 블러드웜, 장구벌레 벌레인데, 자연에서는 이제 버들붕어가요, 이제 물에 빠져있는 곤충들이나 작은 수사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육식어종입니다. 야, 좀 먹어봐. 동면에서 깬 지 별로 안 돼서 먹이활동을 좀 잘 안 하는 듯 합니다. 발색이 이쁘게 빡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사진으로 보셨으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들 이제 혼인색이 올라오고 너무너무 이뻐지면 그때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둔벙 이런 데서 살아가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보통 물의 pH라고 하죠, 그거는 6.5에서 7 정도로 약산성에 가까운 물의 pH를 띄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자연에 있는 버들붕어 직접 채집하는 것부터 이렇게 사육 세팅 해가지고 키우는 방법까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저같이 여과기가 없을 때는 물갈이를 뭐 일주일에 2주일에 한 30%에서 40%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Thank you.